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제 책 리얼 방콕을 쓰기 위해서 제가 방콕을 매년 취재하러 오가거든요. 그래서 저의 방콕 여행 꿀팁을 풀어볼까 해요. 최근에 겨울에 휴가를 가신다는 분들이 동남아 여행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가족여행을 가야 되는데 다낭으로 갈까? 코타키나발루로 갈까? 아니면 방콕을 처음 가는데 호텔은 어디가 좋나? 어디서 머물까? 뭘 둘러봐야 하나? 뭐 그래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가 바로 동남아 전문가잖아요. 리얼 다낭, 리얼 방콕, 그리고 리얼 코타키나발루까지 제가 책을 쓴 이 지역 말고도 거의 동남아의 모든 지역을 섭렵한 것 같아요. 여행 계획을 짤 때는 그 기간에 따라, 예산에 따라, 또 취향에 따라서 아니면 같이 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계획을 짜야 만족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방콕 여행 꿀팁! 이것만 알면 방콕 여행은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꿀팁 알려드리고요. 또 방콕에서 안 먹고 오면 아쉬운 음식들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못다한 방콕의 호텔이라던가 교통편이라던가 꼭 가봐야 할 곳에 대한 이야기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시리즈로 만들어 볼게요. 자, 저자가 소개하는 책 속에 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방콕을 가장 멋지게 여행하는 방법. 리얼 방콕, 배나영 지음, 한빛 라이프. 방콕 여행의 꿀팁. 방콕 여행 최고의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딱 저만 알려드릴 수 있는 꿀팁이에요. 방콕은 어떤 지역에서 머무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여행의 경험이 달라지는 여행지예요. 저는 맨 처음에 방콕 여행을 할 때 그 방콕의 지명을 외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처음 가는 도시니까 그 숱한 가이드북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봐도 지명 이름이 너무너무 어렵고 안 외워지더라고요. 보통 방콕 가이드북들은 지명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가이드북이라고 치면은 영등포구, 중랑구, 서초구 이렇게 나눠놓는 거예요. 그러면 경복궁을 가고 싶은데 경복궁이 대체 어느 구에 있는지 알아야 가이드북을 찾아보고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경주에 가실 때 첨성대가 어느 구에 있는지, 어느 동에 있는지 알고 가시나요? 당시 방콕 가이드북이 딱 이랬어요. 이름도 모르는 정말 방콕의 지역을 열댓 개씩 구분해 놨는데 처음 방콕을 여행하러 가는 사람이 사톤이 어딘지, 실롬이 어딘지, 수쿰빗은 어딘지, 두짓이 어디지?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녁에 카오산로드에서 저녁을 먹고 클럽 거리인 뭐 RCA를 가고 싶다 그러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지명만 가지고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계획을 짜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리얼 방콕을 쓸 때는 여행자들이 이런 고민을 안 하게끔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세 곳으로 구분을 했어요. 이 리얼 방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콕 시내의 그 어려운 지역 이름을 모르셔도 돼요. 원하는 여행 스타일에 따라서 방콕의 서쪽에 머물지, 시내 중심에서 머물지, 방콕의 동쪽에서 머물지 선택하시면 돼요. 이 지역의 구분은 여행의 스타일, 나의 취향으로도 구분이 되고요. 교통수단에 따라서도 구분이 됩니다. 먼저 방콕의 서쪽 지역은 그럼 어떤 곳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방콕의 서쪽에는 우리가 방콕에 간다고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왕궁, 왕실 사원, 또 강변의 정취, 이게 바로 방콕의 서쪽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콕의 서쪽을 클래식한 여행지라고 불러요. 여기에 카오산 로드, 람부뜨리 로드 같은 그 여행자들의 성지 있죠. 배낭 여행자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여행자 거리가 서쪽에 생긴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방콕의 왕궁, 보물 같은 그런 사원과 유적들이 많고요.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도 이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콕의 서쪽에는 그윽한 정취가 살아있어요. 나는 방콕 여행이 처음이다. 그래서 이런 클래식한 여행지들을 다 섭렵하고 싶다. 혹은 친구들하고 가는데 가성비 있게 다녀오고 싶다. 또는 가족들끼리 여러 곳을 둘러보는 여행을 계획 중이다 라고 하시면 저는 주로 투어리스트 보트를 타고 여행하는 이 서쪽 강변을 추천드릴게요. 서울에는 한강이 동서로 흐르면서 이 강북과 강남을 가르는데요. 방콕에서는 차오프라야 강이 방콕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으로 지도에서 보면 위에서 아래로 강이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서쪽 지역에 머무실 때는 택시보다는 주로 강을 이용해서 수상보트나 투어리스트 보트를 타고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수상보트가 택시 역할을 합니다. 택시보다 좋은 점은 절대 막힐 일이 없다는 거. 그리고 투어리스트 보트 위에 앉아 있으면 따로 유람선을 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강변 뷰를 즐기면서 여행지로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이 투어리스트 보트를 타고 왕궁 앞에 내려서 왕궁도 보고 사원도 보고 또 보트를 타고 아이콘 시암에 갔다가 꽃시장도 갔다가 차이나타운도 가보고 아시아티크까지 쭉 내려가면서 둘러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서쪽 지역에서 짜뚜짝 주말시장에 쇼핑을 하러 가신다거나 아시아티크 야시장을 구경하시다가 리버 크루즈를 타고 싶다. 아이콘 시암의 푸드코트에서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서쪽에 머무르시면 정말 편안하십니다. 밤이 되면 그렇게나 재밌다는 카오산 로드의 밤거리도 거닐고 싶다. 나는 전 세계 여행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춤을 추고 싶다. 이러면 방콕 서쪽에 머무시면 돼요. 카오산 로드 쪽에는 가성비 좋은 호텔들이 많고요. 강변을 따라서 럭셔리한 호텔들도 많으니까 나는 호캉스 갈 거야. 럭셔리한 리버뷰 호텔에 머물 거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하실 만한 좋은 호텔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왓 아룬을 볼수 있는 왓 아룬 뷰의 강변 호텔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요즘 새롭게 흥하고 있는 차이나타운 근처에도 가성비 좋은 호텔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웬만한 방콕의 네임드 호텔들은 다 인스펙션을 해봤기 때문에 다음번에 호텔 선택에 도움을 드리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볼게요. 또 이렇게 방콕 서쪽에 머물면 좋은 게 방콕에 서쪽으로 가는 데이 투어들이 있어요. 방콕 시내를 벗어나서 콰이강의 다리를 둘러보는 깐차나부리 투어라던가 담론사두역 수상시장이나 맥글런 기찻길 시장, 또 아유타야로 가는 투어를 이용할 때이 방콕 서쪽에 머물면 오고 가는 이동 시간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콕 시내 중심은 어떤 취향의 분들이 머물면 좋은가 하면요. 나는 전에 방콕의 이 서쪽 지역을 웬만큼 다 둘러봤어 하시는 분들. 나는 하루 종일 사원이나 이런 거안 돌아다니고 호텔에 머물면서 호캉스 하는 게더 좋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여자친구들끼리 난좀 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호캉스도 하고 쇼핑도 좀 하고 문화생활을 즐기겠다 하시는 분들, 시내 중심에 머무시기를 추천드려요. 방콕의 서쪽이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의 그 올드 방콕이라면 방콕의 중심은 굉장히 도시 여행자들이 좋아하는 곳이에요. 이 방콕 서쪽 카오산 로드 쪽은 서울로 치면 홍대 앞, 상수동, 망원동 이런 느낌이고요. 시내 중심으로 오시면 정말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광화문, 명동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는 도시 여행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방콕 시내 중심부에서 머무시면 좋겠습니다. 방콕에는 전철이 두 종류가 있어요. 지상으로 다니는 지상철 BTS라고 하고요. 지하로 다니는 철도 MRT가 있어요. 근데 이 시내 중심에는 전철 노선들이 다니기 때문에 이 전철역 앞에 있는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머물면서 또 에어컨 빵빵한 레스토랑이나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는다던가 방콕의 화려한 도심에서 몰링도 하고 호텔 수영장을 시원하게 즐기시면 좋겠죠. 이 시내 중심에는 볼거리보다 쇼핑몰들이 많아요. 이 태국 친구들은 보통 주말이면 몰링을 한다고 해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 딱히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놀러 가거나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이 에어컨이 빵빵한 쇼핑몰에 가서 거기서 영화도 보고 거기서 마사지도 받고 깔끔한 푸드코트에서 시원하게 밥 먹고 이런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몰링 하실 분들 방콕의 시내 중심에 머무시면 되고요. 또 방콕에 현대미술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한번 방문을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가 방콕 북쪽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내 중심에서는 이렇게 북쪽으로 떨어진 현대미술관을 다녀오신다던가 아니면 중심부에 위치한 방콕 문화예술센터를 둘러본다던가 아니면 전철을 타고 쭉 내려가서 저 아시아티크에서 하는 칼립소 쇼를 보고 오신다던가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시기에 편리합니다. 또이 중심부의 실크로 유명한 짐 통슨의 집, 에라완 사당, 수원 바깥 박물관 이런 소소한 볼거리들이 있어요. 방콕 시내 중심에서 머물 때 하시기 좋은 투어를 꼽자면 북쪽으로 올라가는 사파리 월드 투어라던가 아니면 아유타야까지 올라가는 그런 하루짜리 투어를 다녀오시기에 편합니다. 방콕의 동쪽은 그런 분위기가 어떠냐? 이 동쪽은 분위기가 또 달라요.
이 방콕 시내의 동쪽이 어디서부터 동쪽이냐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임의로 이 시내에서 동쪽으로 약간 떨어진 수쿰빗 로드 있죠? BTS로 치면 나나역, 아송역에서부터 동쪽으로 쭉 이어지는 통러 에까마이까지 수쿰빗 통러 에까마이라고 하는 지역을 시내 동쪽이라고 부를게요. 이 방콕 시내에서 BTS 역이 지어질 때 시내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역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지었어요. 마치 서울의 강남이 동쪽으로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발전했듯이 방콕도 동쪽에 BTS 역이 하나씩 들어서면서 이 주변의 번화가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카오산 로드 쪽, 이렇게 길거리에서 춤을 춰도 아무렇지도 않은 문화가 있다면, 이 동쪽은 조금 더 고급스럽고 소비지향적인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밤에 훨씬 더 번화해지는 거리, 스쿰빗 쏘이시빌 거리가 있고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RCA 클럽 거리도 있고, 또 맛있는 음식점, 라이브 바가 늘어선 통럼, 에까마이가 있습니다. 동쪽은 방콕의 뉴타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여행지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방콕에 몇번 다녀와서 나는 좀 익숙해. 그래서 관광이나 투어를 하는 것보다는, 아, 방콕에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겠다. 낮에는 수영하고 호텔에서 좀 쉬면서 저녁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고, 아니면 세련된 클럽이나 바에서 한 잔을 하면서 나이트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 그런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동쪽 지역에서 머무시는 편이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요즘 핫한 그 쩌페어 야시장에 랭셉을 먹으러 간다거나, RCA 클럽 거리에서 클럽 호핑을 한다거나, 통로에서 바 호핑을 한다. 이럴 때 전철이나 택시를 타고 무리 없이 다니시기가 좋습니다. 제가 방콕의 서쪽인 이 카오산 로드 쪽이 서울의 홍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동쪽은 마치 청남동이나 가로수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나나역, 아송역 근처에 수쿰빗 쏘이 11, 수쿰빗 쏘이 11번 거리는 그나마 호텔이나 레스토랑, 뭐 바, 클럽 가는데 무리가 없을 만큼 걸어 다녀도 좋을 만큼 이렇게 밀집해 있는데요. 조금 더 동쪽으로 나가시면 통로나 에카마이만 가도 걸어 다니시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로와 에카마이 같은 이 동쪽 지역에 대사관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방콕에서도 부촌에 속하거든요. 차를 가지고 다니기 쉽게 거리가 좀 널찍하고요. 건물들이 띄엄띄엄 있어요. 그래서 레지던스형 건물들이 많고 마당이 넓은 그 대형 카페라던가 대형 레스토랑들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 숙소를 잡으시면 대부분 BTS역까지 툭툭이나 셔틀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BTS역에서 아주 가까운 호텔이 아니라면 셔틀이나 택시를 자주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방콕의 동쪽에 머무실 때는 조금 더 동쪽으로 내려가는 태국의 민속촌, 무앙보란이라던가 파타야 투어를 다녀오시기가 편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머물까? 그럼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내가 서쪽에서 묵더라도 이렇게 동쪽에 택시 타고 가서 놀면 되지 않나? 방콕이 뭐 그렇게 큰가? 아니면은 시내 중심에서 머물다가 서쪽 투어도 다녀오고 동쪽 투어도 다녀오고 이러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방콕은 이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쪽, 중심, 동쪽 이렇게 각 지역을 건너 다니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시내 중심에서 퇴근 시간에 전철로 한 정거장 정도 가는 거리를 갈때 택시를 탔다. 그러면 한 시간 동안 택시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시내 중심에 머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미팅이 있어서 이 출퇴근 시간에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너무 안 잡혀서 정말 너무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시내 중심에서 움직이는 택시를 타려면 미터로 움직이는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돈을 흥정하고 타셔야 되는데 그래도 안 가려고 해요. 나안 간다고. 아, 그래? 그럼 그랩을 타면 되지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랩도 잘안 잡힙니다. 그랩 택시마저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격대로 형성이 되고요. 정말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내 중심에서 머물 때 BTS 역 근처의 호텔을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조금 걷더라도 BTS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정말 편하실 거예요. 근데 방콕 지도에서 BTS나 MRT 노선, 이 전철 노선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심에서 남쪽, 북쪽으로는 갈 수가 있는데, 뭐 동쪽으로도 갑니다. 근데 중간에 끊어져 있죠. 이쪽 서쪽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서쪽에 머무실 때는 투어리스트 보트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서쪽 강변에 이 남북을 따라서 이동하는 택시를 타거나 이럴 땐 괜찮습니다. 근데 서쪽 강변에서 시내로 들어가려면 전철이 안 다니니까 꼭 택시를 타야 하잖아요. 근데 출퇴근 시간에는 잡기도 힘들고 웃돈을 주더라도 이 택시 안에 갇혀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쪽에 머무는데 시내 중심이나 동쪽에 가서 아 나는 꼭그 레스토랑에 가고 싶다 아니면 난 여기 꼭 가보고 싶어 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시면 퇴근 시간 좀 전에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셔서 조금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내 외곽에서 들어오거나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마어마한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아마 데이 투어를 해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저녁에 방콕으로 돌아올 때 굉장히 많이 막히거든요. 아니, 차로 1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원래 거기에 한 1시간 동안 계속 서 있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이걸 겪어봐야 아실 텐데요. 여행을 떠나면 시간이 금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머물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어디를 둘러볼지, 이 지역을 정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얼 방콕 책에 이렇게 지역별로 여행을 할수 있게 세 지역을 구분해서 실었어요. 이게 바로 이 책만의 진짜 리얼 꿀팁이에요. 이각 지역별 볼거리에 대한 설명이나 교통편에 대한 설명, 그리고 뭐 호텔을 선택하는 꿀팁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방콕 여행을 계획할 때 여행의 뽐뿌를 자극하는 방콕에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미식 여행의 성지, 방콕. 저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방콕의 음식은 뭐가 있나? 방콕 가서 꼭 먹어야 할게 뭐냐?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책에는 태국 음식에 대한 기본편, 심화편, 그리고 북부 요리, 길거리 간식, 음료, 과일, 푸드코트 이용법, 이런 식으로 음식에 대한 것만 정말 몇 페이지를 할애해서 제 취향껏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는데요. 먼저 기본편에 나오는 여행자들이 방콕 여행을 가면 빼놓지 않고 먹는 음식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방콕 여행을 가면 게사에 넣은 푸팟퐁 우리 방콕 여행 가면 게살을 넣은 푸팟퐁 까리, 그리고 세계 3대 수프라고 하는 똠얌꿍, 그리고 달콤하게 볶은 새우 파타이, 이렇게 많이들 드시죠? 먼저 푸팟퐁 까리는 게를 커리로 볶아요. 옐로 카레를 쓰는데요. 얘는 독특하게도 방콕에서 커리라고 안 하고 까리라고 합니다. 왜 우리도 전에 카레라이스라고 해서 커리 아니라 카레라고 불렀잖아요. 마찬가지로 태국에서도 이 요리는 주로 옐로 커리의 가루를 쓰기 때문에 까리라고 불러요. 이 뿌빠퐁 까리의 뿌는 게를 말하고요. 팟은 볶다라는 뜻이에요. 팟타이도 볶음 국수라서 팟타이입니다. 그래서 게살에다가 카레를 넣고 볶은 요리죠. 여기다가 코코넛 밀크를 넣어서 아 정말 부드럽고 고소해요. 근데 게를 좋아하긴 하는데 껍데기를 발라먹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시면 게살을 발라주는 집을 가시면 편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방콕 이 서쪽에는 크루아압손이라는 레스토랑에 가시면 정말 맛있는 푸팟퐁까리를 드실 수가 있고요. 또 시내 중심 곳곳에 있는 송분 씨푸드에서도 게살을 발라낸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소프트쉘 크랩이라고 하죠. 이 소프트쉘 크랩은 뿌님이라고 하는데 뿌님 팟퐁까리를 팔면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것도 먹기에 편하고 굉장히 고소합니다. 똠양꿍은 새우를 넣어서 끓인 그 맵고 신 국물 요리죠. 한국에서 태국 음식을 먹어보면 아무래도 좀 현지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특히 쏨땀 이런 애들은 맛이 많이 다르죠. 근데 한국에서 먹던 태국 요리와 가장 다르지 않은 요리가 똠얌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친숙하고 익숙한 그런 태국 요리가 아닌가 싶어요. 한번 이 국물 맛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죠. 네, 세계 3대 수프의 저력입니다. 여기에 해산물을 넣으면 똠얌 탈레라고 하고요. 생선을 넣으면 똠얌 뿔라라고 해요. 또 팟타이는 정말 아무런 거부감 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쌀국수인 것 같아요. 국수는 막 달콤짭짤하고 숙주는 아삭아삭하고 여기에 땅콩 넣고 계란을 넣어서 정말 고소하죠. 웬만한 식당에서 다 맛볼 수가 있는데요. 굳이 줄 서는 식당이 아니더라도 카오산 로드 근처 뭐 람부뜨리 로드 쪽 가시면 저는 그 길거리 노점에서 먹었던 팟타이가 정말 가장 푸짐하고 맛있었어요.
또 한국에 김치가 있다면 태국에는 쏨땀이 있죠. 쏨땀은 파파야로 만든 샐러드예요. 그래서 파파야 속살을 채썰어가지고 고추 넣고 마늘 넣고 라임 넣고 피쉬 소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절구에 이 재료를 모두 넣어서 빻아서 만들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파파야가 귀해서 그런지 쏨땀을 파는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절구로 찌어야 찐 맛집이라고 할수 있는 게이 단단한 파타야에 양념이 배어들게 하려면 절구로 콩콩콩 빻아줘야 하거든요. 이렇게 쏨땀의 맛에 빠지면 매 끼니마다 쏨땀을 먹게 됩니다. 치킨, 뭐 돼지고기 뭐든지 쏨땀을 곁들이면 정말 베스트. 맵고 신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야문센, 얌탈레도 좋아하실 거예요. 이 야문센은 보통 이 투명한 당면에 새우를 넣고 이런 매콤달콤한 소스로 막 무쳐내고요. 오징어랑 뭐 해물을 넣어서 무치면 얌탈레라고 해요. 저 계속 침이 고이고 있어요. 저는 원래 방콕에 쏨땀을 먹으러 간다고 할 정도로 쏨땀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쏨땀을 능가하는 메뉴가 생겼어요. 지금 당장 방콕에 가서 딱한 끼만 먹을 수 있다 하면 저는 랭셉을 고를 것 같아요. 아, 진짜 계속 침이 고여요. 랭셉은 쩌페어 야시장의 부흥을 이끌어낸 바로 그 메뉴입니다. 그 일종의 돼지고기 뼈 해장국이에요. 돼지고기를 삶아서 층층이 쌓아 올린 다음에 이 새콤하고 시큼한데 맑고 진한 육수 국물을 딱 부어서 그 위에 칼칼한 그 매운 고추를 쫙 썰어서 돼요. 아마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여행 프로그램 자주 보시는 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사이즈가 한 50cm 높이어서 크기로도 유명합니다. 칼칼하고 매운데 약간의 그 신맛이 더해진 국물. 이게 너무 환상적이고요. 고기랑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절로 맥주를 부르는 맛이에요. 이 랭셉을 파는 곳이 여럿인데요. 요즘은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야시장마다 팔기도 하고 푸드코트에도 등장을 했는데요. 역시 그 쩌페어 야시장의 원조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쩌페어 야시장에 굉장히 랭셉집이 많은데 고추가 빨간 고추가 두개 그려져 있는 간판이 있으면 그 집으로 들어가셔서 드시면 돼요. 아, 요즘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야시장 안에 이 집. 매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펼쳐져 있어요. 네, 이렇게 고추가 두개 그려진 간판이 다 같은 집입니다. 또 추천을 드리는 거는 카오카무, 태국식 족발 요리예요. 이 카오카무는 단짠단짠 정말 달고 짭조름한 그 간장 양념 베이스에 돼지고기와 족발을 푹 삶아가지고 만드는데요. 우리나라는 족발이 쫄깃하잖아요. 네, 이 카오카무는 입에 넣으면 싹 녹아 없어질 정도로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껍질이랑 살이 부드럽고 쫄깃하고 그래서 완전 밥도둑입니다. 방콕 여행을 가면 누구나 미식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요리들 외에도 태국의 갈비국수라던가 닭고기 구이, 뭐 까이양도 많이 드시고요. 깽항레라고 하는 돼지 갈비찜도 맛있고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 많죠. 방콕에는 먹으러 간다는 말이 딱 맞아요.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추천드릴 음식이 있지만 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리얼 방콕에서 소개하는 방콕 여행의 꿀팁하고 방콕 여행의 먹거리 기본편을 소개했는데요. 제 책이 요소가 아니라 정말 방콕 여행은 리얼 방콕만한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지명을 몰라도 되는 이런 지역별 꿀팁이라던가 정말 작은 사원들, 그 작은 사원들을 지도로 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쇼핑몰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쇼핑몰 특색이나 지도도 다 넣어두었고요. 클럽 좋아하시는 분들, 나이트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시내 동쪽에는 바, 펍, 클럽, 레스토랑 다 정리를 해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방콕에서 갈수 있는 데이 투어도 다 설명해 두었고요. 제가 이 책을 젊을 때 써서 그나마 이렇게 풍부한 정보를 실을 수 있었지, 지금 다시 이 책을 처음부터 집필하라고 하면, 아, 지금은 엄두가 안날것 같아요. 방콕이라는 도시가 매년 다시 취재를 가야 할 만큼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게 정말 제가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이 책이 지금 제 책이라서 써놨는데요. 2024년 7월에 새로 찍은 책이거든요. 2024년 7월. 얼마 안 됐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년 제가 취재를 다녀올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최신 정보를 계속 넣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없어진 지역들을 싹다 정리하고요. 그것보다 더 많은 여행지들을 취재해서 집어넣습니다. 리얼 방콕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표지도 지금까지 세 번이나 바뀔 정도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빠르면 몇 달마다 한 번씩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런 리뷰를 봤어요. 이분이 방콕에서 살다 오신 분인데 자기가 다시 방콕에 가면 가볼 만한 곳들을 구글 지도에 체크해 두셨대요. 그러니까 워낙 방콕을 잘 아시는 분인데 이제 최신 핫 플레이스들을 다시 가보고 싶다라고 체크를 해두신 거예요. 근데 제 책을 봤더니 제 책에 이미 그곳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었다고. 네, 제 책이 얼마나 최신 정보와 핫플레이스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써두셨는데 뿌듯했습니다. 좋은 리뷰 감사드려요. 방콕 여행을 처음 가시는 분들도 또한번더 가시는 분들도 만족스러우실 만한 가이드북 리얼 방콕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리즈로 여행하실 때 도움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혹시 뭐 방콕이나 다낭, 코타키나발루, 동남아 여행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 영상에 반영해 볼게요. 혹시 방콕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방콕 여행은 리얼 방콕입니다. 오늘도 여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목소리)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